TMI네. 아 원래 TMI 말하는 거니까. 오케이 너 깔 때 보자. 일단 한 분 한 분씩 한번 가볼까요? 한 분 한 분씩. 너부터 해. 너부터 해. 너부터 그랬지. 일단 일본에서 제일 필요한 변압기. 멀티텍 가져왔고요. 제일 기본입니다. 기본. 혹시 모르니까 호텔에서 봉지 갖고 왔고. 용도가 혹시 빨래나 뭐 수건 만약에 그날 팀 수건 가져갔다 했을 때 이런 데 놓을 수 있고. 물론 여기에도 있겠지만 나고야 외출 갔을 때 돈키호테 갔거든요. 거기에서 라멘 샀어요. 이치란 라멘. 안 먹었네? 자, 돼지여서 두 개 샀어요. 식탐이 많아서. 한국 가서 먹으려고 안 드시는 거예요? 아니요. 먹으려고, 그날 먹으려고 샀는데 땡기지가 않더라고요. 막상. 그리고 곤약재료. 사과 맛. 이건 먹다가 질려서 안 먹었어요. 고구마. 그리고 진성이랑 그 오스 상점가? 갔거든요. 가서 아 하나는 천엔이고요. 하나는 되게 많이 뽑았어요. 쿠루미? 쿠루미? 네. 근데 되게 지금 보니까 더럽네요. 안 씻었어요. 천엔이면 만 원. 어... 못 뽑은 거죠? 잘 뽑은 거지. 에. 야 이거 이건 100엔 안에 뽑았다며. 엄청 잘 뽑은 거죠. 천엔. 그렇죠. 천엔이면은. 뭐 만 원은 네 어쩔 수 없지. 뭐 공항에서 말했다시피 저는 50기가로 절대 생활 못해서 지금도 한 40기가 썼거든요. 벌써 도시락 필수입니다. 뭐 하길래? 주 사용 데이터가 어떤 걸까요? 유튜브요. 아 제가 평소에 화질을 높게 설정을 해놔가지고 제가 잠깐 까먹으면은 자동으로 그게 높게 설정이 돼요. 그러면은 한 10분짜리 영상 보면은 몇 기가 벌써 달아있는 거죠. 이거 뭐 다 꺼내야 되나요? 사복? 태블릿 PC? 근데 와서 한 번도 안 썼어. 써야 되는데 TMI네. 아 원래 TMI 말하는 거니까. 오케이 너 깔 때 보자. 놀러 왔어? 사복 왜 이렇게 많이 챙겼어? 내 거 보면 난리 날걸요? 진짜 사복밖에 없는 거 알지? 아 하나 더 이거 좋다고 해가지고 좋더라고. 어떤 제품이죠? 폼클렌저. 이거 되게 좋아요. 뭐랄까요 엄청 뽀득뽀득해지지 않는 느낌? 약간 뽀득뽀득해지면은 더 건조하더라고. 근데 이건 좀 덜 뽀득하다. 그래서 수분이 좀 남아있어. 잘 쓸게. 두 개네. 오케이 여기는 끝. 제가 먹는 비타민. 먹었냐? 먹었어? 지금 먹고 있어. 그러면은 이거 JTX에서 받은 거. 그리고 이거 채소 가루 갈아가지고 물에 타먹는 건데 이것도 몸을 위해서 투자. 그다음에 이거는 신발. 사복 신발. 놀러 왔네. 너 거 봐. 아, 너 내 거 가져갔잖아. 아, 잠깐. 그리고 스피커. 놀러 왔는데. 아, 다. 스피커는 어떨 때 좀 쓰려고. 뭐 형들 웨이트 할 때나 쓰려고 했는데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한 번도 안 썼어요. 틀어도 괜찮으신가요? 저 잘 때만 아니면은 뭐 저도 노래 듣는 거 좋아하니까. 기대해. 나 12시에 잔다. 괜찮아. 5시간 더 보자. 방 바꿔야 돼. 이거 면도기. 근데 웃긴 게 제가 이거 여행 갔을 때 샀거든요. 그 공항에서 충전기가 이거예요. 아 그래? 그럼 한국에서 못 쓰는 거 아니야? 한국에서 변압기 끼고 해야 돼. 어딨어?
여기 충전하는 거 있거든. 이거 끼고 이렇게 해요, 충전. 이거 없으면은 이거 못 써요. 이거 비싸단 말이에요. 연합기가 이미 그 실생활에 녹아 들어가 있네요. 네, 전 이미 쓰고 있었어. 쭉 지금까지. 이거 빨래 연습복. 이거 화장 클렌징 오일. 그냥 이거 엄마가 사준 건데 그냥 쓰고 있어. 뭐 엄마랑 누나랑 상의해서 샀다는데 좀 괜찮더라고. 토스 샴푸라고 아세요? 알죠 알죠. 항상 발은 깨끗해야 되니까. 얘는 안 해요? 좀 써야겠다 그러면. 야 너 발 너 신발 냄새 내가 맡아봤거든? 응. 진짜 저기 아 그냥 뭐 그냥 음식물 갈아서 너가 내 신발 냄새를 언제 맞춰와. 너도 이거 좀 써. 언제 맡아봤어? 2년째 쓰고 있어. 이거 거의 다 써가지고 그래서 한 거야. 뜯지도 않았구만 뭘. 아 돌리면 내가 써줄게. 아 딱 이거 선크림. 아씨 묻었잖아. 아 이거는 약간 뭐랄까 원래 백탁이 좀 있는 걸 싫어해서 피부에 흡수되게끔 만든 좀 선크림이 이거 좋더라고. 이것도 TMI인가? 그리고 이거 아빠가 사줬는데 저희 아빠가 약간 광고 보고 혹해서 사는 게 좀 많아요. 이것도 그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도가 뭐예요? 아 만약에 뭐 밥을 먹었는데 양치할 시간이 없다 급해가지고 그럼 이걸로 가글 형식을 펌프를 하면은 거품이 나오는데 뭐 가글처럼 한 20초 하다가 뱉고 물로 헹구면 그냥 간편한 치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경통 라식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그 다음에 이거 한 1년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가져오셨어. 메디큐브. 모공? 네, 제가 더 모공이 있는 줄 알았어요. 이거 일본어 공부 하려고 왔어. 단어 하고 발음 쓰고 이렇게 좀 공부하고 있어. 근데 막상 와서 공부해본 적 없네. 가져와서 안 쓴 게 좀 많으시네. 아니 그냥 이렇게 좀 자기 전에 한 번씩 쓱 이렇게 훑어보고 그냥 바로 자요. 저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아 힘들었네요. 이거 언제 다 정리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뭐라고 하지? 손톱깎기, 발톱깎기 이런 거 정했고요. 잘 씻게. 그리고 이거는 필요 없고 이제 충전기. 왜 필요 없어? 너 거 있잖아. 왜 내 걸로 해? 그냥 아까 같이 갔다 그럼이. 이거 저도 한 1000엔 정도 쓴 거 같아요. 아 제가 한 700엔 정도 썼거든요. 제가 다 만들어준 거 얘가 뽑은 거. 다 만들어준 건데도 진짜 1000엔 바꿔가지고 뽑았어요. 이게 뒤돌고 있으면은 뽑기가 편한데 제가 딱 뒤도는 것까지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얘가 못 뽑는 거예요 전부. 아 인형 뽑기를 잘 안 해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 환전하러 갔는데 그때 딱 뽑았더라고요. 맞아. 이거 저 오케이 가방. 이거 밖에 돌아다닐 때 내고 다니는 가방이에요. 자부심. 오케이를 광고하고 다니죠. 지갑. 동정지갑. 병선이형 카메라. 아 한국에서 출발하기 전에 병선이형 방 들어갔는데 이게 보이길래 뭐예요 이러니까 필름 카메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챙겼어요. 저 제가 찍는다고 해가지고. 많이 찍었어요? 아니요 아직 한 번도 안 찍었어요. 뭐 들고 갖고 왔냐? 어? 핸드폰이 핸드폰으로 다 찍을 거. 어 그니까 왜 들고 왔는지 모르겠어. 들여? 그래서 여권이랑 보조 배터리. 일회용 배터리 아니야? 일회. 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거는 오기상 친구분이 단체로 배구부한테 선물해준 커피콩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먹는지 몰라서 일단 안 먹고 챙겼고요. 일단 이거는 저도 똑같이 세면도구인데 이거는 스킨인데 팬이 시즌 때 선물 해준 건. 네,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지코가 사인을 해준 거. 직접이요? 에이. 로션, 독도 로션. 이건 뭐 군대에서 뭐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면도기, 면도 크림을 쓰고 폼 클렌징. 그... 왜 이렇게 후다닥 지나 봐. 천천히 지나가. 그리고 이건 성현이 형이 사준 샴푸랑 린스 같이 쓰려고 같이 샀는데 원래 한국에서는 저랑 같은 방 쓴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1인실 비어가지고 성현이 바로 1인실 쓴다 해가지고 도망갔어요. 저랑 쓰기 싫다. 그래서 샴푸는 제가 씁니다. 연습복, 쇼트, 그리고 여기 비상금. 이거는 오케이. 확인했다. 이건 안 돼. 어떤 이유로 든 비상금이야? 이걸 한 번에 놔뒀다가 잊어버리면은 아예 끝나니까 여기 또 따로 가져갈 때 또 따로 놔두고 또 이거는 또 뭐 필요하면 또 꺼내서 쓰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향수. 향수 챙겨. 향수. 향수는 어디 갔어요? 선물 받은 거. 향수? 응. 생일 선물 받았어. 동키한테 가서 어제는 갔는데 동생한테 물어봤거든요. 여동생인데 이번 왔는데 뭐 사갈까 하니까 리스트를 7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 돌아다니면서 직접 샀어요. 여동생한테 한마디 할까요? 별로 안 친한데 일단 오빠가 너를 위해 5,500엔 딱 맞춰가지고 면세 할인까지 해서 이렇게 포장해서 간다. 기다려. 그리고 사복. 다 꺼내라. 사복이 바지 하나. 나 바지 하나 챙겼고. 바지 두 개잖아. 하나 챙겼어. 하나 뺐어. 사복 신발. 사복 티. 하나 아, 둘. 사복 티 세 개나 갖고 왔다니까요. 아 덥잖아. 더우니까 챙겼지. 놀러 왔네. 놀러 왔어. 그리고 너 뭐 여기에 호캉스하기? 그리고 돼지코랑 이거는 애플워치 충전기고요. 애플워치? 외웠지. 이거 방에 숙소에 쓸데없이 크네? 어 그래서 이걸 빼서 가져올까 했는데 필수 재료다. 그냥 가져. 아 그냥 야, 이거 해놓고 끼워놓기만 하면 돼. 야 충전만 되면 될 거지. 귀엽잖아. 나 귀여운 거 좋아해. 난 효율성이 따지는데 그래. 다 효율성 좋은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어질러져 있으니까. 이거는 복숭아 향. 네 약간 그런 건데 저 복숭아 향을 좋아해가지고 찾다가 이걸 찾았어요. 더블 드레스룸 냄새 좋아요 이거. 그리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진성 선생님은 되게 정리 이제 하시면서 이렇게 꺼내서 보여주셨는데 확 성격이 나눠지지 않아요? 저는 섬세함이 이런 거에서 떨어져. 떨어졌다고. 일단 오늘 이렇게 마침 말빼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해보니까 새롭고 좋네요. 저 짐 까는 거는 재밌었어요. 저도 뭐 이 짐 같은 걸 누구한테 소개시켜 줄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럴 기회도 없고. 근데 이럴 때 한 번쯤은 팬들한테도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것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안녕.